이 지역물이 다 하면은 이런 차원, 이런 차원이 앞에 나타나면은 84,000의 마군이 너의 육군 문두에 있어서 뭐 서장의 대해스님이 이 공부가 익어지면은 84,000 마군이가 네 두 어깨에 붙어가지고 네 생각을 채찍질을 하고 네 생각나는 대로 구상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 소리입니다. 84,000만 그러니까 보고 일척에 마 일장이다 그럽니까? 보 한자가 높아지면 마구니는 벌써 한 길이 높아지고 도고 일장에 마식장에 보가 한 길이 높아지면 마구니가 열 길이 높아진다 하는 그 예도론들의 말씀. 능엄경을 모두 보셨으면은 54 변마사 색수상 행식 그 오음에 하나에 10가지씩 해서 50가지의 마구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를 다 했죠. 네. 내가 늘 신도들에게도 이 염불이나 기도를 구원하면서 그 소리를 늘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는 게 참 힘이 들지요. 내 자신도 지금 그럽니다. 차를 타고 낯설은 처음 가는 고장을 지나가면서 간판 하나 쳐다봤던지 어떤 풍경 하나 무심해 딱 아무 관계 없는 뜻을 두고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무심길에 딱 지나가는 모습 눈에 팍팍 띄어버린 것도 거의 한평생 이게 안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비워진다는 게 참 힘이 들죠. 이렇게 무서운 게 뭐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하는 게 얼마나 고약합니까? 내가 늘 우리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을 관광을 가시든지 사원참배 가시거든라 그 일본말로 기에이장이라 그러죠. 비해산 같은 이렇게 하면 천태종의 근본 본사인데 그거 가거든라 아버지 스님하고 아들 스님이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 집이 지금 한 400년 된 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 아버지 스님하고 아들 스님이 같이 공부해서 도인이 됐다. 그런데 유래는 그래요. 일본에서는 그 동화집에도 나오고 기록에도 나오는데 어떤 고급 관리가 마누라를 둘을 두었어요. 본부인하고 두째 부인을 두었는데 그 본부인하고 두째 부인을 한 집에 들이다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본부인하고 둘째 부인이 그렇게 화목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는데 남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두 사람이 조금도 본 마누라, 둘째 마누라 표가 없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루 겨울날 이 관리가 출근했다가 퇴근 시간이 돼서 딱 퇴근을 해보는데 일본은 그 온돌방이 아니죠. 다단방에 화로를 갖다 놓고 두 여자분이 양쪽에서 화로에 기대서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는데 잠이 들었다 이겁니다. 따뜻한 잠이 들었는데 그 두 여자의 머리카락이 뱀이 돼서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볼 때 본부인 두째 부인이 그렇게 화목하고 조금도 거기에 감정이 없는 것 같고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집안의 큰일 적은일을 이렇게 같이 도우면서 하고 집안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의 밑바닥 속에는 그 무서운 여자의 본능에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무의식 중에 잠이 들어있는데 그 마음이 머리카락으로 올라와가지고 두 사람은 잠이 들어있는데 머리카락이 두 마리의 뱀이가 돼서 싸우는 퇴근하던 남편이 딱 그 모습을 쳐다보고 거기에서 전율을 느낀다고 소름이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가 없는 거다. 저 두 사람이 그렇게 화목하고 저렇게 부드럽고 자상하고 그렇게 자비한 사람들은 보이는데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그렇게 무서운 독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다. 그 길로 남편 되는 사람이 딱 가버려요. 그래서 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그 본부인은 뱃속에 아기가 있었고 둘째 부인은 아기가 없었는데 둘째 부인은 한 3년 4년 기다리다가
찾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아니고 둘째 부인은 가버리고 본 부인은 지고 나서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아기를 키우면서 남편의 소식을 찾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열네 살이 되면서 아버지를 자꾸 묻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느냐, 우리 아버지는 왜 없느냐,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냐. 그리고 본 부인은 거기에서 그 남편이 그 영문 없이 가버린 그 고민이라고 할까? 여기에 고민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10여 년이 넘어가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아이 키우느라고 거기 폭발이 안 되다가 이제 아이가 제걸음을 걷고 서당에라도 다니고 뭘 다리를 판단할 만하니까 10수년 쌓여있던 고민과 걱정과 이게 쌓여가지고 병이 들어서 들어누워요. 병이 들어서 들어누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못 산다는 걸 각오를 하고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오기 전에 왜 그러시는지 아무 까닭도 영문도 없이 나가버렸는데 돌아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를 알 길이 없다. 네가 공부를 좀 두고 이 어머니의 마지막 원을 들어달라 그래요. 어머니가 숨지기 전에 아버지를 네가 찾아서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왜 우리 집을 우리를 버리고 가셨는지 그 말씀 한마디만 내가 듣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3살 된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서 일본 한국으로 헤매더라고요. 만 3년 헤맨 끝머리 지혜산에 가가지고 중이 된 아버지를 만나요. 그렇게 처음에는 몰랐지만 여래여래 수수면서 여래여래 맞춰보니까 그 스님이다. 그래서 그 스님도 이제 아들이라는 걸 확인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만나가지고 되어요. 어머니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잘못이 있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병이 되어 죽겠는데 마지막으로 숨지기 전에 소원이 아버지가 왜 그 집하고 가족을 버리고 가셨는지 그 한 말씀 듣고 싶기를 원하다 한다. 그래서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요. 너도 이제 나이가 16살이 되었으니까 세상 물정을 짐작할 거다. 사람의 마음이라 알 수 없는 거다. 이런 거다. 그래서 너의 엄마하고 작은 엄마가 평년으로 크게 자비하고 자상하고 모든 일을 전부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의 밑바닥에 큰 무서운 복귀가 무의식에 육체가 잠이 들어있는데 머리카락이 뱀이가 돼서 싸울 만큼 무서운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것이라는 없고 그래서 정리되었다. 그러면서 부작을 하나 만들어줘요. 부작을 하나 만들어주면 이 부작을 갖다 드리면 너의 엄마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잘 사시라고 해라.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아. 그 아이가 그 아버지 만났다는 이 기쁨하고 아버지가 그 엄마에게 갖다 주면 낳는다 하는 그 부작 거기 좋아 즐거워가지고 뛰면서 집으로 오다가 넘어져서 구부러져요. 구부러지면 부작이 탁 갈라지면서 부작에서 피가 촥 흘러요. 그 시간에 어머니가 숨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초상을 치고 아들도 준비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일본 뒤에산에 가면은 그 아버지 스님하고 아들 스님이 같이 공부했다는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이 되고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마구니가 결국은 내 마음 속에 육군 문대부터 해서 그 54 변마사 이야기가 나오던데 능원경 54 변마사가 전부 내 마음에서 만드는 거고 내 눈으로 본 게 마구니가 되고 내가 귀에 들은 소리가 마구니가 되고 이 모습이 전부 54 변마사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기 마음이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리고 뭐 이 천마 같은 것도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천마는 극소수고 전부가 내 마음을 일으킨다. 요걸 결국은 공부가 깊어지면서 깊어질수록 이런 마구니가 자꾸 치기 돈다 이거죠. 치기 돈다. 오늘날 우리도 뭐 전부 그런 허물에 떨어져 있지요. 남보다도 조금 장점 있으면은 이미 일부러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떠벌리고 싶은 거 이것도 마구니고 예. 또 뭐 그
가비를 셀 수가 없지요. 가비를 셀 수가 없지요. 늘 이렇게 하면 50도 변마사 이야기는 돌아가신 용성노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라도 신인인데 그 성신은 강시고 백달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용성노신이 대각사 법회에 그 납자들하고 신도들 앞에 한 2시간에 걸쳐서 54 변마사를 자세하게 법문을 하셨답니다. 자세하게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 54 변마사 법문이 끝나니까 그 백달이라고 하는 걸망지고 댕기던 신인이 딱 일어나서 스님은 그 50가지 마구니에 몇째 마구니에 포섭되어 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성노스님이 말씀이 없으셨다. 열반하신 춘성노스님이 누구에 아쉬웠다. 딱 한마디 뭔가 했어야 될 건데 그 강백달이라는 젊은 수자가 그 법문 끝머리에 그 스님의 그 법문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 54 변마사에 몇째 마구니에 섭해 있습니까? 했을 때 용성노신이 답이 없으셨다. 그래서 선방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한토막의 법문이다. 거기에 답이 있었어야 되는데 답을 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어떻든 마군이라는 건 전부 내 마음에서 만들고 내 귀에 들은 거, 내 눈에 본 거. 처음에는 내 생각 속에 이게 덜덜덜덜 끌어가지고 병이 되다가 이게 익어지면서 아무 나하고 관심 없이 귀에 스쳐간 이게 마군이가 돼서 나타나고 아무 관심 없이 눈에 피탁 지나간 게 이게 마군이가 돼서 터져 나오고 이게 마군입니다. 뭐 조금 그 지난날에 이렇게 흉내 내릴 때에 그뭐 터져 나온 게 모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익어지면은 익어지는 그 틈을 이용해서 84,000의 마군이가 너의 육군 문두에 있어가지고 있는 바 그 마음 속에 네가 지니고 있는 갖고 있는 바 일체 기특하고 이상한 스승한 선악 응험의 일을 엿보아가지고 엿보고 있다가 너의 마음을 따라서 고개 밖으로 시설이 되며 너의 마음을 따라서 나고 너의 마음을 따라서 그걸 구하게 되고 너의 마음을 따라서 나타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뭐 내가 뭐 지난날 막 기도하고 또는 이 선방에 화두한다고 이렇게 조금 따라다니고 할 때에 이 겪은 게 전부 이런 경계가 바로 다 나타납니다만은 무릇 하고자 하는 바 있는 것을 이를 이루지 아니함이 없다. 마구니가 마구니 생각대로 다 해버린다는 게 마구니 소나기에 들어가서 마구니에게 주물려가지고 내 마음 일어나는 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완전히 마구니의 마음이다. 이거죠. 마구니가 나를 주물러가지고 해버린다. 공부가 익어지면서 더더구나 이게 무서운 차원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공부가 익어지면서 더더구나 기도 같은 게 이렇게 백일 기도든지 천일 기도든지 해나가다가 보면은 초기에는 도리어 그렇지 않는데 이 기도가 거의 익어진 상태에서 더더구나 이 마구니들의 장난이라고 하는 게 무섭게 터져 나오죠. 예. 내가 옛날에 완전히 마구니 새끼가 됐었습니다. 산처럼 쳐다보면 묘토 집토가 전부 판단이 다 되고요. 예. 사람 앞에 오면은 진짜 타신통이어서 사람 겉머리 하는 소리하고 쏙 생각 다른 게 다 보이고요. 사람 몸뚱을 요새 투명체 플라스틱 쳐다보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디 병이 있고 어디가 어떻다는 걸 전부 다 알아요. 막 그때는 생각나는 대로 나뭇가지 아무 나뭇가지나 쪼가지고 다리에 먹으라 하면 그 병 나고요. 모래 딱 씹어주면서 요거 삼켜 놔서 풀 딱 꺾어주면서 씹어 먹으면 나서 이게 다 돼요. 완전히 부처 다 된 것 같아요. 착각이. 예.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는 진정이 돼버리고 호기심에 그것만 찾고 이렇게 떠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어느 보살을 집 쳐다보고 싶다 하면은 30리, 40리 바깥에 그 보살이 사는 동네 눈앞에 다 보여요. 집집마다 하는 행동 다 보이고 집
집집마다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하는 대화가 다 들려요. 내가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게 전부 다 결국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공부가 이루어지면서 중노릇을 오래 하면서 마구니에게 점점 끌려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노릇을 오래 하시면서 구참납자가 되면서의 일거일동이 무의식 속에 마구니의 장난에 우리가 녹아가지고 우리의 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구니들이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마음 흔들리는 대로 마구니가 다 해주고 내 마음 일으키는 대로 마구니가 다 해버리고 내 마음 따라서 다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 허리만큼이라도 차별심을 일으키며 또 너기자 해서 섬진만큼이라도 망상념을 내면은 네가 조금이라도 화두하는 일념이면 화두하는 일념 또는 기도할 것으로만 기도했고 일념 그 바깥에는 털어 끝만큼 손톱 끝에 묻은 때만큼이라도 차별심을 일으키고 딴 망상을 일으키면은 바로 마구니의 손아귀에 떨어진다. 곧 문도 저의 마구니의 권계에 마구니에 관하라는 권한 속에 테두리 속에 떨어지며 곧 문도 저의 주인 지음을 입는다. 마구니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너는 마구니의 노예 마구니의 신분원금이 되어버리며 곧 문도 저의 마구니의 지휘를 들어서 문도 이에 입으로 마구니의 말을 말을 하고 마음으로 마구니의 행을 실천해서 도리어 다른 일을 그르다고 비방을 하고 스스로 참된 내가 바른도 참된 도라고 자랑을 하게 되니 이렇게 되면은 반야의 정인이 반야의 인 반야의 삭시 영영 죽어버린다. 마구니의 소나기에서 노란하게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내 바른 진심 정인이 마구니 때문에 없어져버린다. 영원히 없어져버린다. 이를 쫓아 길이 죽어지며 보리의 종자가 다시 싹시 나지 아니해서 겁겁생생에 항상 반려가 되리라 하는 것은 마구니하고 친구가 된다. 마구니하고 도반이 되고 마구니하고 짝이 되리라. 마땅히 알라. 이 모든 마구니의 경계가 다 자심으로 쫓아서 일어난 바다. 딴 데서 오는 건 하나도 없다. 자심으로 나는 바이라. 요거를 뭐 따지기를 자심 속이는 천마로 보고 자심 소생은 오음의 마구니로 봅니다만은 이게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지 딴 건 없습니다. 마음이 만약 일어나지 않은 마음이 안 움직이면은 어찌하리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마구니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천태대사가 이러되 천태지자대사가 너의 재주는 다함이 있다. 끝입니다. 너 마군이 너의 기술은 너의 재주는 끝이 날 시간이 있지만 나의 취하진 나는 취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긍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함이 없다 하니 진실한지라 이 말씀이요. 뭐 사기에 보면 그렇게 냈죠. 천태스님이 그 천태산에 꼭 경진할 때에 9년 동안 그 동구에서 마구니들의 그 풍악 소리하고 노래 소리하고 노는 소리하고 마구니가 크 달래는 소리가 들렸는데 천태스님이 안 흔들리니까 만 9년이 넘어간 뒤에는 그 마구니들의 그 풍악 소리든지 그게 끊어졌다. 막 그렇게 기대이 나죠. 그러니까 미제주는 끝이 있지만 내가 긍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함이 없다 하니 진실하시다. 거짓말이 아니시다. 이 말씀이요. 다만 일체처에 노아 하여금 냉랭지거하며 요거는 차디차게 아주 냉정하게 가며 평타타지거하며 편안하게 순탄하게 가라. 이게 끊어졌다가 연결이 되었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흔들리지 말아라. 냉정하게 아주 순탄하게 가며 순전히 맑고 점해가 끊어져 가며
한 생각이 말년에나 계속하되 이날 시신을 지키는 귀신과 같아서 시신 지키는 귀신보다도 옛날 말대로 그 시골에 달개께 알을 풍겨 놓으면은 이 달비 알을 품고 가면서 우리가 달개 생각을 못하지만은 옛어른들이 달기 빨리 하려는 생각이 있나 어서 하려는 생각이 있나 잘하려는 생각이나 하지만 달기 안 돼봤으니까 달기 뜻을 모르지요. 곁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비유할 때는 달기 그죠? 그 계란에 이 더운 온도 계속시키는 거 꾸준히 그래서 조금 며칠 지내가다가는 달기 물이나 먹고 모이를 쫓아 먹기 위해서 잠깐 내려왔다가도 그 계란이 식기 전에 딱 그 온도 맞추어서 그 이상은 식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달개 모습을 쳐다보면은 그 온도 상속하는 거, 막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시신을 지키는 귀신이라는 앞에 말씀드린 700 가운데 6은 흐트러져 가고 한 100 하나가 남아가지고 영원히 그 시신을 지킨다. 막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사람이 죽으면은 이 자축, 인묘, 진사, 12시 등이 있으면서 고시간 자기가 되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지키는 귀신이다. 떠나지 않고 곧 붙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켜오고 지켜가며 의심 덩어리가 문득 톡 튀어 한 소리 하면은 문득 호련 네. 폭치 일성 툭 튀어 한 소리 하다. 이거는 서장에 넘어갔죠. 예. 툭 튀어 한 소리 하면은 가우마라 하늘이 놀래고 땅이 흔들림을 피하리니 힘쓰고 힘쓸지어다. 부지런히 노력을 하라. 이렇게 되었죠.